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 대비 공인노무사 1차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노동법 1, 노동법 2,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인데 일단 노동법 1부터 마치고 난 뒤에 노동법 2, 사회보험법 순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에센스 노동법 시리즈, 즉 에센스 노동법 1, 2, 사회보험법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OX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지 쓴다형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기본적인 내용을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미리 공부해 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고 또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할 때에도 최소한 우리 내용 파트에 보게 되면은 법 조문이 있고 그 다음에 법 조문을 설명해 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각 법의 법 조문 정도는 먼저 알고 수업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미리 예습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이해하지 않은 부분, 못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복습의 한 방법으로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OX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보면 됩니다. OX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공부한 것을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OX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OX 문제를 다 맞추지는 못할 겁니다. 그때서 뭐 실망할 필요는 없겠죠. 모든 수험생들이 어떤 내용을 한번 보고 한 번만에 다 이해하는 수험생은 없습니다. 10가지 중에서 처음에는 3가지, 그 다음에는 5가지, 7가지 차근차근 아는 내용이 중첩되어 쌓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복습 과정에서 내가 배웠던 내용을 다 보는 데서 실망할 필요는 없고 그런 과정을 서너 차례 거쳐야지 비로소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틀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굳이 OX 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OX 쓴다의 문제는 당장 풀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을 예습하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복습과 OX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을 서너 차례 반복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전체 부분을 이해하고 있겠다 싶을 때 그때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즉 10문제 중에 몇 문제 정도를 맞추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OX 문제와 OX 대형 문제는 지문이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OX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은 OX 대형 객관식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고 또 실제로 내년에 치러지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문제 지문도 우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OX 지문이라든가 OX 대형 지문이 반복적으로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에 적혀있는 이 내용을 숙지하면서 OX 문제와 OX 대형 문제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점수로 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동법 1의 시험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나머지 부속법령인데 각각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잡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근로기준법에서는 실제로 총론 부분에 근로권 부분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총칙 부분에서 한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출제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 부분에서 세 문제, 임금계약에 관한 부분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근로시간 및 휴직에 관한 문제에서 네 문제 이렇게 출제되었는데
수시로 본다면 어떤 때는 근로계약에서 내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죠. 따라서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이런 부분에서 매년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 전수학 부분에서 올해는 한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매년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지역규칙에 관한 부분에서는 매년 두 문제 이 부분은 거의 고정적으로 매년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이라든가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는데 올해도 한번 출제되었고 작년에는 출제되지 않았고 또 재작년에 출제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5년마다 한 번씩 정도 출제되는데 유독 최근에만 1년 건너서 한 문제가 출제된 사례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강의 듣고 처음 공부할 때는 어떤 내용을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근로기준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노동조합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 즉 암기보다는 우선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일체 객관식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암기해야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겠죠. 거기에 대비해서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될지 제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시험 치기 전에는 암기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 부분도 당장은 암기할 필요는 없고 표시를 해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에센스 노안법을 한 번만 읽고 시험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한 번만 읽고 시험 쳐가지고는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체 시험 합격기에 보게 되면 노안법 규제를 뭐 10번 읽고 합격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우리 에센스 교재 같은 경우는 10번까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즉, 3번 내지 4번만 반복해서 읽으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읽어가지고, 농사 1차 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드문 천재형의 수험생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너 번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부분이 있고, 그때도 암기되지 않는 부분들은 억지로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을 지켜두고 반복해서 볼 때마다 그 부분은 암기하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서너 번 노력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암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되 암기에 너무 처음부터 신경 쓰다 보면은 공부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가도 된다 겁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되게 되고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암기되지 않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뭐 억지로 암기를 하면 되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암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해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꼭 암기하고 싶으면 전체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파트 부분만 뭐 암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차 이야기하지만 암기는 다음 순서로 넘겨두고 이해를 바탕으로 진도를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수법령에는 최저임금법부터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10가지 법령인데 이 파트는 이때까지 15년 동안 예외 없이 각 법률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씩 출제된다라고 보면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지만 최저임금법이라든가 기간제법, 파견법 같은 경우는 암기할 내용이 좀 적고 사람안전보건법이라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든가 근로복지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암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전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이런 법들은 조금 제외하고 포기하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첫 번째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포기할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 좀 범위가 넓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실 범위가 넓은 부분들은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하면은 더 쉽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학습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고 일단 농업부 1에서 제1편 근로기준법, 1편은 근로기준법이고 2편은 부수법령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냥 근로기준법, 부수법령 이렇게 우선 알고 있고 또 부수법령에는 10가지 법령이 있다 했는데 그 10가지 법률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법률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암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도록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 1장이 총칙이고 2장이 근로계약이고 3장이 임금이고 4장이 근로시간 및 휴식에 관한 내용이고 5장이 여성과 연속 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규정이고 그 다음에 지급규칙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근로감독 간 기술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 머릿속에 목차를 보면서 정리해두면은 근로기준법이라고 한 하나의 법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막연하게 근로기준법 조문을 120가지 되는 조문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암기할 것이 아니라 즉 공부할 것이 아니라 아 총칙 부분이 있고 이런 총칙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근로계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임금에 관한 규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목차를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목차를 머릿속에 그리지 않고 공부하는 것보다 목차를 그리고 공부하게 되면 우리 학습의 내용이 자석에 달라붙듯이 이 목차에 자작 들러붙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목차 관계 없이 관념 없이 조문 하나하나의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그 내용이 뒤죽박죽으로 섞여가지고 나중에 인출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파트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종칙 부분이다. 근로계약 부분이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책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또 나눠져 있다. 즉 종칙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도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묶음을 세부적인 묶음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1장 총론부분에 일단 이 총론부분은 근로기준법의 총칙부분과 이제 근로기준법 총칙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근로권에 관한 문제가 매년 두 문제 정도가 논되죠.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근로권에 관한 내용이 두 문제 논은 것이 아니라 근로권에 관한 문제 한 문제 또 농부 기본 이론에 관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놓게 되는데 이 농부 기본 이론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에센스 농부 1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에센스 농부 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센스 농부 2에 놓아 있는 농부의 기본 이론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법에서도 한 문제 근로기준법에서도 한 문제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렇지만 각각 한 문제씩 놓지만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분류상 농부 2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총칙 부분에서는 제가 그랬죠. 그냥 근로기준법은 크게 총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이 있고 임금, 근로시간, 휴식에 관한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제가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계속 여러분들 목차를 보고 제가 강의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되게 됩니다. 그러면 총칙 부분 안에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어휘, 근로기준법 1조라든가 2조에서 근로기준법이 어떤 것인지 근로기준법의 성격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로 1조부터 5조까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조 5조는 알 필요 없습니다. 아 근로기준법 앞부분에 근로기준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법의 적용 범위. 근로기법 10조 11조에서는 근로기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따로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로기법 2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근로기법 6조 이하에서는 근로기법의 기본 원칙인 근로기법의 임해라든가 또는 뭐 균등처우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종료 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우리가 배울 내용, 즉 이 시간부터 배울 내용들은 근로권에 관한 내용과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어떤 것인가를 공부하게 되는 거라 하는 것을 알고, 또 아주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는 아, 내가 들었던 근로권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다. 또 내가 들었던 이런 내용들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관한 부분이더라. 또 이런 부분들은 균형처에 관한 부분들은 기본원칙에 관한 부분이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새김, 즉 반추하면 됩니다. 책을 펼치지 않고 길을 가다가도 또는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머릿속에 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 없이 아,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때 오늘 강의는 근로기준법 총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근로권에 관한 내용을 배웠고 근로기법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 배웠고 또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근로기법 기본 원칙에 대해서 배웠다. 이런 것만 목차만 다시 떠오른다 하더라도 인간의 뇌는 신기하게도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 속에서 반복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책을 볼 때 그 내용이 잘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것을 알고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먼저 제1절 근로권. 자, 근로권은 우리 헌법 3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니다. 근로권이라고 하죠. 근로권. 우리 근로권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 본연적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또 이 근로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해 둔 파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했는데 그 근로의 권리를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하더라도 아주 쓰레기 같은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제대로 갖추어진 근로의 권리가 국민들 손에 쥐어져야 되겠죠. 바로 그 내용이 파생적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 내용이 됩니다. 자,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해서 근로의 기회를 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불가다입니다. 근로의 권리를 해가지고 일자리 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는 고등교육까지 마쳤으니까 직장을 구해달라. 국가는 나를 위해서 나한테 직장을 보장해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 졸업하고 하더라도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지 국가에서 정권에서 직장을 구해주지 않죠. 만약에 근로권이 일자리 자체에 대한 청구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어른이 되고 나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직장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근로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할지 근로권은 일자리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누구든지 기회를 균등하게 주도록 해라 이겁니다. 즉 일자리 자체를 못 하더라도 국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국가에 있고 국민들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일자리 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일자리 자체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다 이고 직장 존속 정권도 아니다. 즉 해고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겁니다.
직장 존속 선고라고 한다면 내가 직장을 걸릴 기회는 국가에 전해주고 내가 걸릴 기회를 잡아주고 직장을 구했을 때 근데 계속 직장 생활을 유지하도록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뭡니까? 우리 헌법에 걸릴 권리는 직장 존속 선고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모든 국민은 직장을 구하고 난 뒤에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같은 건 없죠. 물론 우리 법에서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고를 못 시킨다 이런 규정 없다 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로의 권리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파악할 때 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맞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반대로 해석이 됩니다. 근로의 기회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처럼 일자리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들은 일자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자는 없겠죠. 그러나 북한과는 달리 우리는 실업자 같은 것이 있죠. 북한처럼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일학 실업을 일어시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어시키고 일하면 강제동원 시키겠죠.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일자리 자체가 아니고 기회만 보장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죠. 어른이 직접 존속 청구권이 해고가 불가능하다 하면 즉 사임제가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반대로 헌법에 의해서 직장 존속 청구권이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직장 존속 청구권이 보장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해고가 사용자가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다 즉 정당한 사임에서는 해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직장 존속 청구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청구권도 이것도 어디까지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 노력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근로권에서 파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생계비 지급 청구권 일자리 근로의 길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생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반대로 실업자들은 국가에 대해서 생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냐 하는 건데 이것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죠. 국가에 대해서 일자리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권력권의 내용이다. 그래서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헌법에서는 바로 이제 일자리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 지급청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에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는 근로의 기회를 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생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장하겠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법에서 아주 막 좀 진보적인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현대의 자본주의에서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생계비 지급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생계비 지급 청구 자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해서 실업자들은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사회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죠. 그런데 그런 사회 보장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로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근로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시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일자리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근로의 기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다음에 근로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해가지고 생계비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근로권의 내용이 아니다. 그다음에 직장 소속 청구권이라든가 퇴직급여 청구권도 근로권의 내용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근로권에 관한 내용은 요 기본적인 요 개념, 근로권의 개념에 관한 문제는 가끔 나오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요 파생적인 내용, 요 부분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파생적인 내용은 헌법 32조의 각 조문의 내용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헌재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결 이 말입니다.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조문은 다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우리 책에 적혀 있는 내용들만 알면은
근로권에 관한 문제는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먼저 32조 1항 후문에는 우리 앞에는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정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여 하며 고용정진과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가지고 고용이 잘 되도록 노력하여 의미와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이 있죠.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바로 요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로권의 내용으로서 최저임금제를 법률로 시행해라 하죠.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인데 진짜 근로자한테 필요한 것은 적정임금이죠. 그 적정임금 보장하는 것이 좋은데 이거는 국가에서 강제하기 힘드니까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요 부분으로 되어야 됩니다. 고용정진과 적정임금은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최저임금제는 법률로 시행해야 한다. 다음, 두 번째.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자, 인간의 존엄성이 뭐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얘기가 한다면, 그 시대, 그 나라의 경제 사정에 맞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렇게 본다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죠. 그 시대 그대로. 우리 같은 경우도 70년대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준과 2020년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70년대보다, 1970년대보다 50년 지난 2020년대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올등이 높기 때문에 그때의 인간의 존엄성과 지금 인간의 존엄성은 다르다. 그럼 그 시절 어느 수준까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상한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입법자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말하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정하도록 법률을 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을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놓은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죠. 우리 근로기준법은 우리 최저임금법은 32조 1항의 법률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한다 때문에 놓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건 근로기준법은 헌법 32조에 따라 가지고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뒀는데 누가 정했습니까? 국회에서 정했죠. 그럼 그것이 타당한 아니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 헌법에 헌법 32조 1항에 맞다 안 맞다 합치한다 합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하지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정하는 것은 국회다. 국회에서 형성을 해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됩니다. 형성. 법률로 정하는 자유. 응?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만약에 퇴직급여 처분권이 근로권의 내용이면은 모든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근로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에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헌법의 국회의 그나마 아니고 국회는 무조건 헌법 내용대로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퇴직급여 처분권을 모든 근로자한테 보장하든 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한테 보장하든 그런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 맞게 국회에서 정할 자유가 있다 이겁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너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지 않는다 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걸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다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자유권까지 완전히 직장존속청구권 해고가 안 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맞지만 근데 오늘 현재 근로권의 내용에는 직장존속청구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해고를 제한할 법을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또 입법자의 행성의 자유,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률을 정하게 된다. 또 해고 예고에 관한 권리나 권리 내용에 포함된다. 자, 우리 직장 존속 정권은 해고하지 않을 권리죠.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죠. 그거는 근로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다라고 했죠. 그 직장 존속 정권은 다른 말로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인데. 근데 해고 예고에 관한 권리는 우리는 해고할 수 있지만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고 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비되죠.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고 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다. 그다음에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 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즉 근로관계 존속에 관한 부분은 뭡니까? 직장존속권은 근로의 권리가 아니랬죠. 아니므로 해고 예고 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다음 법 조문인데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그리고 사항에서는 연수사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여자와 연소자의 권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5장에서도 여성과 연소자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 규정을 두고 있죠.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이런 사람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은 없죠. 시험에 자주 노는 것이 고령자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이 우리 헌법에 있다. 땡. 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이 있다. 땡. 어디까지나 여자의 근로와 여자의 근로만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여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없죠. 사실 여기 대비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넣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도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논다 한다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질문을 틀림으로 해놓고 다음 주 근로권의 내용이 아닌 것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연수사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 규정이 있지만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은 법 조문상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국가유공자 4인공금 및 전물공경의 유가족은 법률제정을 발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한다. 즉 국가유공자 4인공 전물공경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헌법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주변에 국가유공자 자녀 4인공경 전물공경 유가족 국가유공자라든가 전물공경 유가족이죠. 이 유가족은 여기만 빌립니다. 국가유공자 사회공경 본인이든가 아니면 전물공경은 전물이니까 사망했으니까 그 유가족은 전물공경 유가족이 대학 입시라든가 또는 취업에서 혜택을 보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전물공경 유가족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있죠. 헌법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권리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자체. 그다음에 근로의 의무. 이 근로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는 시험 문제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위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시험 문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없이 여러분들도 근로의 의무에 관한 내용도 알아둬야 됩니다. 즉 우리 헌법에서는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의 의무, 근로에 관한 부분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 것과 동시에 의무되어 있다.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다만 이 부분,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이 부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정한다. 이 내용을 살짝 바꿔가지고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근로권의 법적 성격과 주체. 자, 근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설과 사유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말하죠. 근데 이런 기본권이 자유권이냐, 사유권이냐. 정성 용어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냐, 사유권적 기본권이냐 하는 것으로 가리게 됩니다. 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행동의 자유가 있다. 하여튼 자유라고 붙은 것은 전부 다 자유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자유라는 말이 안 붙은 기본권 같은 경우는 사유권적 기본권인 것이 많지만 자유라는 이름이 안 붙었다라고 하더라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이냐 사유권적 기본권이냐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서는 학술상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권에 관해서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이 자유권적 기본권이냐 사유권적 기본권이냐 이렇게 학설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는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지금 선택의 자유처럼 근로의 권리도 어떻게 하냐 내가 일을 하든가 안 하든가 하는 그런 자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을 미리 공부한 사람들은 됐지만 잘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헌법적인 내용인데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유권적 기본권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국가로부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내가 어디로 이사하든 어떤 표현을 하든 국가는 내가 이사하는 데 대해서 방해해서는 안 되고 내가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유죠. 국가는 내버려 두라. 왜 개인 생활에 개입하느냐. 통신의 자유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통신하든 통신 자유가 있다. 비밀 보장의 자유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통신하는 것을 전화 통화하는 것을 국가가 함부로 감증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통신의 자유가 있으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아무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자유권은 소극적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 국가는 하지마라, 그죠? 그죠? 반면에, 사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유권적 기본권으로서는 생활보장충권이 있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런 권리를 어떻게 국가가 사회보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되겠죠.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는 개입해서 안 되고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을 보다 능득하게 만들어줄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 본다면, 사유권적 기본권 중에서 좀 더 발전한 국가가 기본권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국가를 지향할 때, 이런 사유권적 기본권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진보된 기본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대신, 사유권적 기본권의 맹점은 그거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다 보니까, 반면에 뭡니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즉, 사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가급적이면 제한하기 힘들죠. 그러나 사회권적 기본권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인 권리다. 거주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목적보다는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니까 내버려 돌아왔는데 안에서 이런 근로권 같은 경우 노동 기회를 보장한다는데 노동 기회 보장하는 목적이 뭡니까?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다른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수단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는 국가가 이런 것보다는 다른 수단이 더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장된 이런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즉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권적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더 제한하기가 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이 만약에 되는데 우리가 노동부터에서도 노동상권은 자유권이냐 사회권적 기본권이냐 이렇게 사실상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근로권은 이 근로권에 대해서 이제 학설은 나누고 있지만 우리 판례나 시험에 넣어서 이 판례 내용이죠. 이 부분이 시험에 넣어야 됩니다. 일할 자리에 관한 근로권을 수화적으로 본다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는데 수화적으로 본다면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나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일자리에 관한 권리고 그래서 어쨌든 본연적인 기본적인 우리 근로권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본연적인 내용은 그렇습니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일자리에 대한 기회청구권이죠. 그리고 또 일할 한계에 관한 권리는 부차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조건 정당한 근로조건 하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근로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할 기회 일자리에 관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로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그런 일자리 그걸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죠. 쾌적한 환경에서 적당한 임금을 적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상태를 당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든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지 않는 또 차별받지 않는 그런 한계에서 일할 권리도 근로권의 내용이 됩니다. 근로권의 내용을 이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일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만 가지는데 일할 한계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까지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알아야 됩니다. 아, 근로권은 자유권이다, 사회권이다, 아니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이 같이 있다. 근로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이지 노동자가 아니죠. 우리 노동부에서 노동상권은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구성,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노동조합도 노동상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권은 어디까지나 근로자 개인이 주체이지 노동조합 주체가 아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도 다시 놓죠.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는 된다는 데가 아니라 일할 자리에 관한 근로권이냐 일할 환경에 관한 근로권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합니다.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체성이 인정 안 된다. 그러나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즉 외국인 근로자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앞부분과 관계됩니다. 자 우리가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까 제가 국가로부터의 자유 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될 권리 이렇게 구분했는데 다르게 본다면 자유권은 천부인권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다. 인간이면 사회권은 아무래도 사회죠. 사회 구성원이면 국가의 구성원이면 다른 말하면
국민한테만 인정되는 권리도입니다. 사익, 인간답사를 할 권리는 국가에서 요구할 수 있지만, 그건 뭡니까? 반면에 나는 납세의 의무,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는 그 세금을 모아서 뭡니까? 나한테 또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사회보장 정책을 펴죠. 바로 이런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만, 즉 국민에 대해서만 국가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대해서 사회권적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한테만 인정되는 권리이고 자유권은 전부인 것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면 어느 국가에서 가서든 간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뭔가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표현의 자유, 뭐 이상한 독재 국가라든가 이상한 그런 좀 인권이 탄압된 국가가 아니면 서구 민주 국가에 가게 되면 언론의 자유, 여행의 자유, 거주의 자유가 마음껏 누리게 되죠. 우리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내가 프랑스 국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프랑스에서, 영국 국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국에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청구권은 내가 그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요구할 수 없죠. 바로 그런 차이겠습니다. 따라서, 이럴 차례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이죠. 사회권이기 때문에 얘는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인 동시에 자유권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자유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은 이런 환경에 관한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된다. 똑같이 차별 없이 적용된다 합니다. 최저임금도 적용된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업안전법 같은 경우는 직업안전법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구해주는 그런 권리죠. 어디까지나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인정 안 되고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한테만 인정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직업안전법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관한 법률이고 근로기준법은 일할 한계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되고 직업안전법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국가가 도와주게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외국 근로자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고용법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나라 국내 사업주들이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국내 근로자, 우리나라 근로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차별 아니냐 이겁니다. 차별입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차별이지만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내국인이 있을 경우 내국인을 우선 뽑도록 하는 법률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채용되고 난 뒤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서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많이 주고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이런 환경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런 환경에 관한 권리는 우리나라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인정되게 되겠죠. 따라서 그건 차별로서 법위반적인 차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내가지고 설명했지만 시험에 노는 것은 간단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난 뒤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거죠. 결론적으로 머릿속에 나중에 적용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아 근로권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일할 환경에 관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정된다.
요 부분만 주로 대비되는 거니까 심에 넣을 수 있게 되겠죠. 요 부분만 자주 중요되면 요 부분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건의 주체는 개인이 되지만 노동자만 안 되고 외국 근로자도 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나뉜다. 요 부분들은 쉽게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관계만 알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걸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 왜냐면 그러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들을 쭉 설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권이 무엇이고 자기권이 무엇인가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면은 왜 이렇게 되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요 부분과 요 파트만 암기하면 되겠죠. 예, 잠시 쉬었다가 제2절 근로기준법의 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